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50여 차례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은 신체 일부만 찍은 사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신 사진 16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36살 이모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지하철역 등에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사진 58장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리만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고 그중 16장은 앉아있거나 걸어가는 전신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노출이 심한 여성을 몰래 찍었어도 특정 부위가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다며 전신 사진 16장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노출 패션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성의 전신은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는 초상권 침해 같은 민사로 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리에 초점을 맞춘 사진들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이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